없는 사실이니까. 아무리 그래도 전 아직 공장을 끌어갈 만한 자신이 없어요. 지금 당장 하라는 소리가 아니잖아. 이제 결혼할 텐데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하라는 뜻이지.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만, 솔직히 좀 당황스럽네요. 결혼하게 되면 영주도 더 이상 이제 동생이 아니라 안사람이야. 그럼 아범도 어멈도 당연히 장인 장모가 되는 거고. 전 그냥 지금처럼 아버지 어머니로 대하고 싶어요. 네 마음 모르는 건 아니지만 훗날 태어날 아이를 생각해봐. 그 아이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? 아빠도 엄마도 부모가 다 같은 게. 내가 죽였다고! 내가! 그깟 병원비 몇 푼이 없어서 하나뿐인 자식이 죽어갔는데 내가 무슨 짓은 못하겠어. 살려야 한다. 반드시 살아야 한다. 머릿속에 넘던 그 생각뿐이 었다고. 그래서 날 돌아오자란 거야.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모든 걸 되돌려놓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날 저렇게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! 나도 이제 그만 벗어나고 싶어. 모든 게 악몽이었으면 좋겠어. 태미, 왔어. 무슨 일이에요? 그냥 얼굴 좀 보려고. 은희는 가게에 있어? 아니요, 서울 갔어요. 왜 벌써? 일이 좀 바쁜가 봐요. 약혼식 준비는 잘 돼가죠?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? 만약에 말이야. 개성했을 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지금쯤 성재하고 은희는 어떻게 됐을까? 다 지난 일인데 얘기하면 뭐해요? 아마도 우리 영주하고 성재가 결혼하는 일만은 없었겠지.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마음 편히 가져요. 부모 자식 문제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. 우리 은희만 해도. 아무 죄 없는 은희하고 동생이 지금껏 생이별하고 지내는데 난 애들 약혼 준비에 잘 살기만을 바란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워. 형님이 잘못한 일도 없는데 괜한 소리 마세요. 남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면 내 눈물엔 피눈물이 난다는데. 미안해. 형님, 오늘따라 왜 그래요? 실은 나 동생한테 미안하단 말 하고 싶어서 보자고 한 거야. 앞으로 더 이상은 동생 얼굴 볼 자신이 없어서.